저희가 이제 DMZ를 그 이제 그 초소를 지나가야 되죠. 예. 선생님. 예. 네, 왔다 가니까. 최 끝에 최북단에 왔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남북에 또 통일이 돼야 되고 우리 내면도 통일이 돼야 되죠. 그래요. 전 우주가 통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통일이 돼야 되고요. 예. 몸과 마음과 의식과 예. 그것이 다 진화 안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남북한도 동서독처럼 통일이 돼야 되고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북 출입 사무소가 여기라. 예. 여기 공동인가 봐. 예. 해주는 대신에 기간이 예. 시간이 있죠. 예.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있잖아요. 예. 3시간 넘어가면은 예. 어떻게 되는 뭐 경계별 발령 하나? 아니 왜 이리로 가요 우리가? 그 관성 본정. 아니 우리는 왔던 대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아니 신 선생 나가다 보면은 예. 그거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이리 갈까요? 어. 밖에 이리 왔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아, 금강산으로 가는 건데. 여기가 남북 그 출입 관리 사무소 거네요. 여기가 끄트머리네. 철도 맞죠? 어. 동해선 철도. 철도 남북 출입 사무소 여기서 해가지고 출입하는 예, 곳인가 봐. 예, 저기 이제 통과해가지고요. 어, 어. 바로 맞죠? 가면. 맞네. 예. 신고해서 가는 거네. 예. 북한으로. 여기 보이네요. 예. 여기도 이제 또 갈 수가 없네요. 이제는 그게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 예. 맞네. 갑시다. 돌려서 네. 가야죠. 간성으로 가야죠. 예. 그렇죠. 뭐 여기 3시간 지나면은 이제 조사 들어가지. 어, 사라졌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시에 예. 그 뭐야 두 명이 들어왔는데 예. 아 지금 3시간이 넘었는데 없어져 나가질 않았다 이러면 이제, 예. 이제 여기서 막 CCTV 돌리고 조사하겠지. 예. 어디로 갔는가? 북한으로 넘어갔는가 싶은 것 같아. 여기가 마지막 남북한 그런, 그 가는 데가 있네. 출입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곳이네. 예. 예. 저기서 왜 우리 그때 그 개성공단에 그 뭐야, 그 공장 있는 사람들 일로 해서 막 갔었잖아요. 예. 들어가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물건 만들어서 마지막에 예. 막 들고 막 이거 지고 막 나오더만. 그렇죠. 차 안에서. 차들은 거의 없어요. 예. 남북한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그냥 이 길로 예. 쭉 타고 우리가 가면 돼. 예. 이 칠동 국도 예. 이대로 북한까지 갔어. 예. 이런 북한하고 다 연결이 돼 이제 도로가. 다 연결. 예. 창문 다 닫았어요. 예. 방역 이렇게. 방역하네. 예. 하나 두 개 다 내야 되는 거야. 하나만 내는 거야. 예. 예. 명파리 이거 가면 명파리 평양 면옥이라고 있다. 언제 먹어보게. 지났다. 명파리로 가. 너무 가까워서 좀 겁나지 않아요? 북한하고.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이쪽에 해변가로 있잖아요. 여기 마을 이름이 명파리 가는 데인데. 어, 그래. 어디 이렇게 해변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싶은데 해변가는 맞죠? 위험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차라리 이런 동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 내 생각에는 합법시가 여기도 예. 이 정도 있으니까 예. 너무 멀리 못 가요 우리는. 예. 여기 명파리 예. 명파 해변 이쪽에 있네요. 그럼 명파에서 자죠 여기? 명파? 예. 한번 가봅시다. 예. 잘 만한 데 있으려나. 예. 여러 공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예. 주변에서 응, 주변에서 쉬어야지. 예. 늦어서 안 된다. 딱 숲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원래 지정돼 있는 곳에 가면 되죠. 해변에도 차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죠? 어, 조용하네. 그럼 우회전 한번 가봅시다. 예. 햇살도 있고 명파해변 어. 여기 어떻게 평양이 있네.
2만원 달라더라, 어떻게. 예. 우리 뭘 쫓겨난 거야, 무슨 2만원씩이나 주고. 그래서 이런 데서 잡으면 되지. 맞지? 예. 관리 사무소. 아, 어떻게 굉장해. 근데 문 닫았는 것 같아. 맞지? 그렇지. 응. 맞네. 겨울에는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 비치하우스. 여기는 길이 없나 봐. 여기는 다 어떻게 빙장인가 봐. 그래도 길이 있을까,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문 닫았는 것 같아. 이제 손님도 없으니까, 맞지? 응. 뭐. 이건 뭐 여름에나 하는 거지. 누가 장사하나? 비치하우스도 뭐. 없잖아, 아예. 뭐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여기는? 맞네. 그죠? 망하면 망한 곳이죠. 아예. 그렇네.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자고, 더. 한 바퀴 돌아보자. 이런데 뭐 좀 되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리고 돈 받는 사람도 없고. 없고, 그죠? 관리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데 가 있으면 되지. 자기들 뭐 관리가 안 되니까. 여름 한채 같아, 얘도. 아니, 여름 한채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일단 경고돼 있잖아. 조금 더 올라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니, 한번 이거 보면 되지. 뭐라고 경고돼 있는지. 다 안 되게 돼 있어. 물놀이 경고. 예, 물놀이 하지 마라. 수영비 물놀이 못하게 돼 있는 거지. 예,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런 뜻이네. 접근 금지고요. 그러니까 차 이렇게 대고. 지금 차박하러 왔네, 사람들이, 마치. 예, 어차피 뭐 안 하니까. 저기. 좀 나가보자. 여기 한번 물어보봐야지, 이 사람들한테. 완, 화장실에 있는 것 같아.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뭐. 오토 캠핑장에 오토 캠핑 있는데. 예, 돈을 안 받아, 관리를 안 되니까. 한번 물어는 잡아, 이 사람들. 아유, 나 모래. 나무 테크를 사용하면 돈을 내는 것 같더라고. 이런 데는 개하는 것 같은데. 아, 나무 테크를 사용하면 돈을 낸대? 예, 뭐 이렇게. 얼마를 낸대? 그거 뭐 모르겠는데. 그 저쪽에 우리 저 옆에 예. 있잖아, 빙터. 예. 저 무슨 망한 데 옆에 있잖아, 공터. 거기다 하면은 돈 받을 사람은 없지. 맞네. 거긴 이렇게 해갖고 해놨는데. 이 안에 잘 수 있도록 돼 있네, 무슨 무채. 예, 그래, 그래. 근데 보니까 망한 거야.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여도 이 사람들 뭐 하네, 차박. 그래, 하려고 차박으로 온 것 같은데. 근데 데크 사용하고 하면은 예. 돈을 좀 줘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 이런 데는 괜찮은데, 나무 데크를 사용하면 돈을 줘야 되는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 사람한테. 확실하게. 여기가 그 명파 마을인데, 금강산이 이렇게 육로로 활발할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육로에서 금강산 관광 다닐 때, 이 끝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머무르고 숙소도 사용하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굉장히 활기를 띄었던 곳인데,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그리고 이제 육로의 관광, 그 금강산 관광이 멈추면서 여기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 비치 호텔도 있고, 근데 캠핑장이 있는데, 오토 캠핑장이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뭐 그냥 엉망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철조망, 철조망 저기가 아침에 보니까 이게 군인 아저씨 두 명이서 교대로 순찰을 돌고 있더라고요. 우리 분단의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명파 마을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여기가. 여기가 딱 한 발짝 넘어가면은 이제 그 남북한 공동 관리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출입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길은 놓여져 있는데
막혀져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동서독처럼 통일이 될 수 있을지, 남북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예, 여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강산 자락에 있는 곤봉산은 치아사리가 봉안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들렸다가 이제 포항으로 해서 이제 동해안 타고서 이제 해안선 타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일로 오셔, 차 한잔하게. 예. 떠오르고 있잖아요. 발을 좀 닦아야 되겠네. 조심하셔야, 뜨거워요. 바닥에다 놓고 바다에. 아침에 7시, 지금 7시 됐나요? 예, 7시 넘었는데. 재탕 하는데도 맛있다. 예. 재탕도. 근데요, 오대산에 섰을 땐 진짜 추웠잖아요. 예. 바닷가가 도리어 안 춥네. 예. 기온이 떨어졌어. 기온이 올라서 그런가? 기온이 올라서도 그렇고, 이게 지형적으로 바닷가가 좀 해양성 기후가 따뜻한 편인 게. 확실해요? 예. 여기 명파 마을이죠? 예. 명파 마을에 그러니까 여기 캠핑장 굉장히 큰 건데, 그죠? 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꽤 관리 안 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쓰레기 군데군데 있고. 아이고, 참네. 최북단 마을이지,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여기가 제일 끝자락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육로 그 금강산 관광할 때, 예, 관광차가 엄청난 거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여기 그때. 예. 어마어마했고, 활성화되고, 막 사람들도 막 여기서 뭐 많이 사가고 그랬겠죠. 예. 여기 아직 그거 되는 데가 그 뭐야, 무슨 냉면집이 있더만. 예. 평양냉면집이었어요. 예. 하고 또 뭐 있어요? 슈퍼 하나 있나? 예. 슈퍼 하나. 흥망성세가, 예, 늘 잘 될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죠? 예. 이런 거 보면은. 그 금강산 관광 끊긴 지가 한 7년 됐나요? 예. 18년? 넘었죠. 그래요? 꽤 오래됐어. 10년도 넘은 걸 알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건봉사를, 예, 가나요? 예. 그래요. 마시고. 명파 해변 오토 캠핑장인데 아무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저기 명파 DMZ 비치하우스도 지금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미친년스럽네요. 제대로 이제 안 되고 있고요. 저것도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명파 해변이죠. 예. DMZ 이 철책선이 있어가지고 들어 저 해변은 들어갈 수 없고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그, 예, 왔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폐허가 다 됐어요. 예.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어제 그 DMZ 그 뭐라 그럽니까, 통일 전망대 갔다가, 예, 오면서 여기 명파 해변.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예, 최북단이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죠. 땅끝 마을, 땅끝 명파. 최북단 땅끝 마을. 맞네. 명파리. 그래서 이제 오늘 어디 가죠, 우리가? 오늘은 이제 건봉사에 있잖아, 있습니까? 둘러보러 또 갑니다. 건봉사가 거기서 이제 최접전으로 이제 아군과 적군이 엄청나게 이렇게, 예, 총불을 겨누고 그, 뭐, 90몇 척이 있었던 그런 큰 대가람이 전체가 다 소실되는 그런 곳이라 하더라고. 그전에는 거기도, 예, 금강산에 있는 건봉산인데, 금강산 자락인가 봐요. 예. 하여튼간, 민간인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좀 풀렸다고, 풀린 게 그렇게 오래된 걸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건봉사로 오늘 출발합니다. 예, 예, 갑시다. 날씨가 그렇게 추운 건 아닌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예.
아무래도 동해안 쪽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게 바람 때문에요. 한번 붙으면 불 끄기가 힘들죠. 아 그래 맞아요. 예. 예. 10시에 도착할 예정이네요. 9시 25분 10시 도착 예정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 전투가 많이 벌어졌더라고. 예. 그 건봉산 전투. 그런데 지금 건봉사가 예. 14km인데 예. 요 건봉사 일대가 대대적인 격전지였다 그러거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네. 예. 그 건봉사가 금강산 자락이더라고요. 예. 금강산 건봉사 이래 났더라고. 이게 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거든. 기억을 이번에 소환을 했을까요? 갖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었어요. 건봉사를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전혀 없다가 갑자기 건봉사가 떠오르더라고. 만해당 대선사 시비가 있는데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동안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놨네. 칙 넝쿨 하늘이 하도 높아 땅으로만 기는 강한두 칙 넝쿨이 절간 종소리 숙성이도 자라났다. 메뚜기 배쟁이들이 처갓집 문지방처럼 자조 넘는 칙 넝쿨. 넝쿨진 속에 계절이 무릎을 꿇고 있다. 여름에 한나절 꿈이 향그럽다. 줄줄이 벗어간 끝엔 뾰족뾰족 연한 순이 돋고 어린 소녀의 사랑처럼 온 칙. 무르게 무성해 간다. 가사를 수한 젊은 여승이 혼자 다니는 호젓한 길목에도 살금살금 기어가는 칙 넝쿨이었만 해마도 오는 가을을 넘지 못해 목을 옹졸이고 뒷걸음치는 직직물. 칙 넝쿨이 안 보이면 먼데절엔 등불이 한 개 두 개 열난다. 그러니까 칙 넝쿨이 안 보이는 먼데절엔 그 가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등불이 한 개 두 개 열난다. 딱 이맘때인 것 같은 느낌? 이제 입구에는 시가 저렇게 시비가 있고요. 예. 이제 올라갑시다. 예. 건봉산은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건봉사급 건봉사 말사 사적지에 의하면 신라 법흥왕 7년에 아도화상이 원각사를 창건하였고 그 후 도성국사가 중수한 뒤 서봉사라 하였으며 고려 말렵 나홍화상이 중수하고 건봉사로 개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1인이 아미타 가피를 입어 극락왕생하였다고 전하고 있고 서기 1465년 세조 임금이 건봉사를 원당으로 삼은 뒤 어실각을 짓고 전답과 친필 동참문을 하사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1878년 4월 3일 쿤불로 인해 3183칸이 전소되었으나 여러 차례 복원 작업을 통하여 서기 1911년에 9개 말사를 거느린 30일 본산의 하나가 되었다. 건봉사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삼명대사가 위승병을 기병한 호곡도량이었으며 당시 통도사에 있던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를 외병이 일본으로 가져간 것을 삼명대사가 사행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이곳에 봉안하였다. 지역은 한국전쟁 중 휴전 직전까지 2년여에 걸쳐 아군 589사단 및 미군 제10군단과 공산군 5개 사단이 16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건봉산 전투 전적지이며 이때 건봉산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나 서기 1994년부터 대웅전, 팔상전, 연불만일원, 종각, 사지 등이 복원되었고 지금도 사찰 복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1920년이면은 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네요. 아, 그래 이렇게 컸다잖아요.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건물이래요. 예. 보세요. 해원, 해강, 김규진. 둘이 아닌 문, 불이 문. 그러니까 이원성이 아닌 문. 예?
예. 네. 그 옛날에 범종각이고 지금은 이거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평화의 종이라고 돼 있네요. 네. 예, 예. 옛날에 여기 대가람을 이루고 있을 때. 그래도 누가 기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예. 여기는 아직 가을에 그 울긋불긋한 게 있어요. 나무도 있네요. 예. 여기가 연못인 것 같은데요, 연꽃. 예, 연꽃. 예. 저기 왕손도 좀 씻고. 부드럽네요. 선생님, 이거 100m만 올라가면은 보궁이에요. 아마 여기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셔놨다 그러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왼쪽이 여기에 산신박이라. 자리를 모셔놓은 곳이라. 아니, 불상 대신 이 탑을, 탑만 있어요. 갔어. 뒤에 갔어. 이거 좀 찍어줘. 한 바퀴.
무슨 기도를 추구하는 거야? 그냥 가족 모두 다 너무 많은 사람이 걸려서 아유 그냥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해. 네 고맙습니다. 그냥 빨리. 스님 이거 저기 봉투에 안 담았어. 가시다가 뭐 저기 음료수라도 사서 잡사. 아니 건강하시고 나무 동강에 달려. 고맙습니다. 공덕 청정이지. 고맙습니다. 공덕상 강령아 아줌마이리가 최상향 경험 경계 무량 나 장엄 출생 오버 일체 아들 여주는 생생나 건강하세요. 하도 참 멀리 있는데 건강하시고요. 또 별 뭐 인연이 되면 또 그랬고 제가 불교 방송 BBS 불교 방송을 잘 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다 사연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는 홀로도 없자. 홀로 이룬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독선님이라고 그래요. 산신님하고 독선님이시잖아요. 누구의 의지도 필요 없이 우리 신선생 같은 사람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그만하고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불뚜화입니다. 말라서 그렇지. 부처님의 머리와 같다 그래요. 불뚜화. 아름답죠. 응.
시청에서 얻어먹겠다고? 건봉사에? 예. 배고파요? 예. 이거 소떼는 소떼인데 나무로 만든 소떼가 아니고요. 예. 보면은 이게 뭐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거야. 예. 진또배기를 세웠다고 그랬잖아. 하늘과 땅을 맞닿는 희망을 표현한 진또배기. 이게 예. 설치 작가 박영필이 만들었다고 나와. 예. 원불이 진또배기 둘이 아닌 그러니까 31명의 스님이 승천했다는 등공대 초입에 이 작품을 세운다 이래가지고 저게 등공대인가 봐. 오른등자 공 그러니까 공의 상태로 31분이 저기서 이제 저 등공대에서 아까 우리 등공대 끝까지 못 갔죠. 예, 그거는 군부대의 허가도 맡아야 돼. 소에 던졌다가 아까 그 경고문 적어놨잖아. 이제 건봉사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아 예, 영덕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왜? 영덕에 저희 그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요. 초청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